무한독서. 안녕하세요, 마이크입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책을 무려 111권을 읽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사실 책을 좀 많이 읽은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좀 쉬엄쉬엄 읽어야겠다 싶어서 리디북스를 셀렉트를 보다가, 사주영웅전이라고 만화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없이 봤는데, 좀 얇고 금방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주영웅전 만화책을 무려 76권, 네, 76권을 봤고요. 그 다음엔 무민이라고 동화책도 있던데, 그 동화책 무민의 캐릭터는 아는데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재밌었어요. 그것도 15권. 그리고 제가 사실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판타지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리디북스도 판타지 쪽을 보다가 이제 셀렉트로 넘어오게 된 건데, 그동안 안 보려고 참았는데 판타지를 12권을 또 읽었고요. 이건 유리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조만간 오사카 여행이 계획이 잡혀가지고 오사카 관광책이 또 있길래 그걸 3권을 읽었어요. 그래서 총 106권을 이렇게 후다닥 읽었습니다. 네, 이거는 솔직히 양심상 106권은 제가 카운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원래 제가 생각했던 대로 좀 그래도 이건 좀 제대로 된책한 권이다 싶은 거는 카운트를 하는데, 교육용 만화책은 인정 카운트를 하겠지만 사주영웅전 이건 완전 무협 만화. 네, 재미있어요. 네, 재밌어요. 이거는 안 세고요. 무민도 너무 얇아요. 읽는데 한 5분 10분. 네, 그것도 안 세고, 뭐 판타지는 워낙 많이 읽어서, 사실 판타지 카운트라면 제가 이미 1000권에 남겼습니다. 작년에 읽은 판타지만 결제해 본걸 보니까 1200권 정도 되더라고요. 네, 이건 없는 걸로 그냥, 네,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여행책도 이것도 안 하고. 네, 그럼 이번 주 본격적인 책 리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 여기 나와 있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백세희님의 에세이 책인데요. 제목 보고 약간 현대사회 사는 여성의 에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떡볶이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네, 떡볶이 이야기 좀 기대했는데 떡볶이 이야기는 안 나오고요.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작가님이 이제 본인이 이제 살아가면서 힘든 점, 그리고 정신 상담을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대화했던 내용을 그대로 녹취를 하셨는데, 재미로 읽는 책은 아닌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이제 뭐 행복하게 하는 법,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막 그런 책은 많았는데 현재 내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책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책은 정말 솔직하게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노력했지만 이렇게 힘들다, 그런 상황을 담백하게, 아니 담백하지는 않은데 정말 솔직하게 적어 놓으셔가지고 오히려 이런 책이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의 그 고민이나 그런 거는 다 타고난 것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데, 사랑 관계에서 오는 힘든 점, 그런 것도 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서,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들 힘들구나라고 배울 수 있던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라티너스와 한동익 교수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책은 대학교에서 라티너 수업을 하신 내용을 쭉 엮어가지고 책을 내신 거예요. 근데 라티너 수업이라고 해서 뭐 라티너에 대한 그 외국어 강좌책, 라티너 강좌 그런 건 아니고요. 라티너 예문을 가지고 그 라틴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예전 역사나 예술, 삶, 그런 걸 담아서 되게 재밌게 쓰셨고, 저도 이거는 약간, 뭐 소장하고 싶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책은 두번 읽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국에서 사자성어 이야기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지만 좀더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고, 라틴어 이야기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스트로베리 나이트라고 혼다 테스야 일본 작가 책인데요. 이거는 일본 그 여자 형사가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이제 뭐 겪었던 개인적인 일이랑 성장 과정, 그리고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살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책이고요. 구성은 괜찮고 재밌고 약간 뭐좀 잔인한 면도 있긴 했지만, 괜찮긴 한데 약간 2% 아쉬운, 뭔가 살짝 그
막 사이다 그런 건 아니고 살짝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래도 후다닥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다음은 절망의 입구, 김이환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은 SF 판타지 약간 그런 느낌인데, 현대 판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뭐 묘사라든지 그 구성이라든지 그런 거 정말 잘 쓰셔가지고, 후다닥 금방 넘어갔는데, 약간 열린 결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엔딩이 헷갈리게 돼 있어서, 이거는 좀 약간 모르겠다 했는데, 밑에 댓글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엔딩을 안볼걸 그랬다. 뭐 그런데,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거는 흡입력이 대단하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앞으로 그 소설의 그 흐름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뭐 순수 문학이랑 장르 문학 뭐 그런 쪽으로 나뉘는 것도 있고 제가 주로 장르 문학을 많이 읽어서 지금 순수 문학을 읽으려고 지금 이 컨텐츠를 하고 있긴 한데 장르 문학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의 관심사나 욕구를 충족해주는 게 많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시장도, 지금도 장르 시장이 크지만 앞으로 장르 문학이 좀더 발달을 많이 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한국 소설계가 진행될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책이었고요. 마지막은 우리 집 테라스에 펭귄이 산다. 톰 미첼이란 영국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을 딱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20대 영국 남자가 1970년대 아르헨티나 명문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가서 펭귄과 우연하게 동거를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끝인데, 재밌어요. 그, 펭귄과 살게 된 이야기 자체도 그렇고, 아르헨티나에서 겪었던 이야기. 약간 견문록 느낌도 살짝 있긴 있는데, 그, 반려동물 느낌도 나고, 기승전결도 있고,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거는, 재밌어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랑 영국에서도 베스트셀러 올랐고, 여행책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펭귄을 키우고 싶은 욕구가 드는 게 약간 문제긴 한데, 네, 조만간 동물원 한번 가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총 111권을 읽었는데, 그 중에 106권은 빼고 5권만 카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그래도 제가 약간 쉬어가는 겸 다른 책도 좀 많이 읽었으니까 다음 주는 책을 많이 읽고 싶은데 추석이네요. 추석이라도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